오늘도 아침 추위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를 보이면서 춥겠고요. 급해 지역도 1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추위가 누그러들 텐데요.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더욱 커지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남부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산지는 0도 내외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산지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해상에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제주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아침에 중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수도권과 호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저녁에 점차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비가 그치고 난 후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